오늘 시장에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모처럼 만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? 네, 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서진 시스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서진 시스템 어제 뭐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볼 수 있다 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대선 토론이 지나갔고 어느 정도 좀 해리스의 승기로 좀 점쳐지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사실 어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의 수혜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서진 시스템은 통신 장비 쪽에서의 대부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ESS 쪽에 대한 사업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ESS 장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80% 증가하면서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런 점들을 실적 성장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ESS 사업 쪽에 대한 성장세는 뭐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것과 동반해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글로벌 기업인 플루언스나 포인 등에 대한 ESS 장비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매출액도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서진 시스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일단은 반등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? 네, 물론 일단은 지금 쌍바닥 자리에서 좀 역배열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세에서 강한 물량으로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가격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현재 가격서부터 뭐 23,000원 초반선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좀 3만 원을 좀 잡아드리는데요. 우선 뭐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되돌림에 있어서 추세 상승 추세의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매물대를 좀 노려보시면서 3만 원 좀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21,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진 시스템 오늘도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잘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.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